조심 여러분, 선거는 평가와 심판하는 장입니다. 지금 정부가 잘했으면 계속 집권하는 것이고 잘못했으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의 그 실패의 책임, 그 절반 박근혜 후보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한 뭘까요? 이명박 정부가 했던 과기부 폐지, 정통부 폐지, 개수부 폐지, 여성부 축소, 이렇게 하는 정부 조직부 개정부반 박근혜 후보 공동 발의하고 찬성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자 감세로 우리 특권층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조 원쯤 됩니다. 그 5년 동안 우리 재정 적자 얼마인지 아십니까? 110조 원쯤 됩니다. 18조! 그 때문에 늘어난 국가 부채 140조 원입니다. 이 재정 적자 국가 부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명박! 우리 서민들이 세금 내서 갚아야죠. 네.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에게, 특권층에게 세금 깎아줘서 생긴 국가 부채 재정 적자, 결국은 우리 서민들이 세금 내서 다 갚아야 합니다. 이런 부자 감세,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던 줄부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요, 이런 부재 감세, 그리고 또 재정적자 정책 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지난 5년 동안 무려 107개의 정책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4년 내내 4년 모두 예산안도 날치기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새누리당의 실세가 박근혜 후보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의 현거 친척 척근들 무려 29명이 부정 부패 비리로 감옥에 갈 때 박근혜 후보 여당의 실세로 있으면서 무슨 경제 역할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박근혜 후보 찍어주면 이명박 정부의 집권 연장을 허용하는 날이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잘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민주주의 발전했습니까? 아니요. 평화가 구축됐습니까? 아니요. 안보가 강화됐습니까? 아니요. 도덕성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어느 것 하나 잘한 일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망가졌죠? 예. 모든 게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권 심판하고 바꿔야죠. 예. 박근혜 후보, 이명박 정권과 함께 심판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당 이름 바꾸고 색깔 바꾸고 책임 없다면서 오히려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한다고 하는데 이거 속아웃을 일 아닙니까?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을 뛰어넘는 더 새롭고 더 개혁적이고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